자, 유재. 남친을 만들어야겠다면서. 유재. 자, 11-1번에 2번 질문 나왔어, 그죠? 네, 숫자 나왔던 거 검토할게. 자, 얘는 변수가 t고 x는 상수야. 먼저 전개를 이, 적분기호 안에서 먼저 정리를 하세요. 자, 얘는 그러면은 2xt. 자, 2xt. 그 다음 여기는 3t 제곱. 3t 제곱. dt. 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x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낸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먼저 정리할게. x를 앞으로 빼. 그 다음에 et, dt. 그 다음 이렇게 했더니 x부터 x 플러스 2까지 3t 제곱. 요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뭐하래요? 미분하래요. 예, 미분할게요. y 프라임. 그지? 예.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자지. 그러면 앞에 거 미분 한번 하려겠지. 그지? 뒤에 거 그냥 곱하는 거야. x부터 x 플러스 2까지. 동화 지금 한번 봤다 그랬죠? 예. 더하기. 자, 이번에는 앞에 걸 그냥 쓰고 뒤에 걸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 바로 안 할 테니까 일단 크게 이렇게요. 얘를 미분한다. 알겠죠? 네. 일단 더하기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럼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얘를 미분한 게 1이야. 그 다음에 x 곱하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 x 더하기 2를 집어넣고 x를 집어넣어 뺀다 했죠? x를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x를 집어넣어서 뺀다 했어. 그럼 2x, 2x 빠져. 그럼 4만 남아. 됐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이제 여기를 미분할 것이야. 마찬가지야. x 더하기 2를 집어넣고 x를 집어넣어서 빼는 거야. 상가로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상가로 x 제곱. 자, 전개했더니 3x 제곱 없어지고 여기는 12x 더하기 4, 3, 12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네, 그럼 여기가 12x 더하기 12 이런 식으로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는 정리가 돼요. 16x 더하기 12니까 여기가 문제네. 미분은 이미 다 했거든. 그냥 적분밖에 없어 이제. 그럼 얘는 t의 제곱. 자, 적분 구간이 x부터 x 플러스 이건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16x,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12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제. 자,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x 제곱 이런 식으로 풀었고, 그 다음 16x 더하기 12 이런 식으로. 그럼 x제곱, x제곱 써도 되고 4x, 4x 남죠? 4 남죠?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자, 얘는 그럼 20x 더하기 16 나오면 되죠. 이렇게.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재 11-3번에 3번 치환 써, 치환.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 10부터 쓸게요.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예, 무한대로 갈 때. 오랜만이네. 자, 인테그, 아, t가 한 번 더 있죠. t. 자, 인테그랄 0부터 t분의 2까지. 그치? 예. 여기가 x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변수는 2, 아, x다 그지? 이렇게 되겠네. 네. 자, 이제까지 지금 보기 나와있는 1번하고 2번 같은 문제가 봐. 전부 다 h 문자 나왔거든? 그지? 그럼 선생님은 여기를 취하게 볼 거야.
T분의 1을 H로 바꿔봐. T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간대? T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H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지. 간격을 줄였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이때 문자 T는 무슨 값으로 변경이 가능할까? 그렇지. T는 H분의 2와 똑같은 값이야, 그니까. 문자를 다 바꾸면 돼요, 여기를. 자, T가 H분의 2라고 그랬거든.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문자 여기 H분의 2로 넣을 필요가 없어.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상태 뜻이니까 H가 여기로 간다는 뜻이만 여기 하면 돼.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 자, 리미트. 얘는 T가 0으로 갈 때. 아, 미안. H가 0으로 갈 때. T를 얘로 바꿨어. H분의 2.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여기가 H. 그럼 식이 똑같아지는 거지, 이제. 앞에서 푸는 식이라고. 절대값 fx, dx. 됐지? 그럼 선생님은 여기를 fx라고 할게. 여기를 small fx라고 할게. 됐지? 예. 그러면 실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얘가 분모로 가죠. h분의, 그치? 앞에 2는 밖으로 내보낼게. 2는 앞으로 내보낼게.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를 써봐. 이거 적분시켰어. 적분하는 거야. large fx야. 그치? 근데 구간이 0부터 h야. 알겠죠? 자, 그럼 쓰면 2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분의 여기는 large fh 빼기 large f0.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뭐야? f0. 이걸 미분한 거지. 미분하는 식으로 써봐. 2 곱하기 large f 프라임. 그죠? 그럼 large f 프라임 0이 뭐야? 스몰이야, 스몰. 알겠죠? 그럼 여기 fx라고 했거든. fx가 얘라고 했거든. 이거라고 했거든. 그죠? 그럼 f0만 구하면 되지, 뭐. 여기서 f0이 얼마냐면은, 자, 0대1입니다. 여기가 3.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럼 6. 6만 들으면 되죠. 오케이. 그럼 답은 12가 나오면 되지. 치환하니까 별거 아닌데, 그치? 오케이. 자, 3번 별거 쳐줄까? 이렇게. 예. 예, 거기 뒤에다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자,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지금 몇 개도 남았으니까 마무리 짓자. 자, 이제 4번에 2번 흔들어. 이제 4번에 2번 가서 해줄게, 알겠지? 자, 5번 흔들어. 유제 5번. 유제 5번. 자, 다음수 fx는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뜻이고,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다음수. 자, 인테그랄. 0부터 x9까지 ft, dt, equal, x제곱 더하기 x를 만족할 때. 이걸 만족할 때, 뭐를 구해봐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3x제곱 dx를 구해봐라. 정도 보내까. 자, 일단 얘들아, 혹시 구간 보이니까 x에 대해 한번 봐. x에 대해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얼마야? 0이야. 그러면 내가 할 필요 없지, 이제. 그냥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필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럴 구간 나오면 한번 넣어봐.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근데 얘를 구하려면 fx를 알아야 되거든?
얘를 구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양변 미분밖에 없어. 양변 미분이야.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얘를 미분한 게 뭐야? x를 집어넣은 거야. 알겠지? 예. 그럼 여기가 f 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미분한 게 2x 더하기 1이야. 바로 fx 나왔으니까 넣어서 풀면 돼. 자, f 3x 제곱이라는 말은 여기다 3x 제곱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가 그렇지 6x 제곱 더하기 1이야. 이거 넣어서 풀면 돼. 그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6x 제곱 더하기 1 dx 적분시켰더니 2x 세제곱 플러스 x 0부터 1까지 그쵸? 2 더하기 1이니까 답은 3 나오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연습 됐죠? 7번이야. 7번은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유제를 사실은 원래 다 풀어보는 게 좋아. 아까 지금 방금 풀어봤던 유제 11년 3번의 3번처럼 유형이 약간 꼬인 것들이 막 뒤에 있단 말이야. 가급적 또 표면 종류가 내가 양이 많다고 하니까 밤에 심화 과정을 할 때 그러면 자 유제 자 11-7번 1, 월, 화, 수 쉬고요. 목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실제로 너희들은 금요일부터 수업 최근 정석 연동제 풀 거고 아마 1품으로 할 거야. 1품으로 근데 1품이 양이 더 적어서 좋긴 해. 쎄는 양이 많거든 많긴 쎄는 양이 많아서 내 1품은 선생님이 선별해 줄게. 알겠지? 자 10번 문제 좀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한 다항함수에서 자 fx의 제곱을 알아봤더니 1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ft dt 됐죠? 이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f0은 무조건 함수래요. 그러면 0 집어넣었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양수 안에 0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구간에 0이 있으니까 넌 넣어. 그럼 얘가 f0제곱은 1 더하기 0 우리가 1이야. 그러니까 f0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 나와. 뭔가 쓰이겠지 얘가 나중에.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야? fx를 구해? 그럼 요걸 봐야 되는데 fx를 뭔가 끄집어내려면은 미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얘를 양변 미분하자. 문자 x에 대해서 얘를 미분합시다. 자, 미분 오랜만이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가 내려오고 fx에 몇 승이 되냐? 1승이 되지. 그 뒤에 뭐가 붙냐? 그렇지. 이거 미분한 게 붙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이걸 여기 미분하면 0이고 여기 미분한 값이 뭐야? x를 넣은 거야. 이해 돼? 예. 그러면 여기 fx랑 여기 fx 다 뜨니까 그치? 그럼 2f 프라임 x는 몇이야? 1이죠. 같잖아. 양수래네. 아 fx에 양수란 말이 없구나. fx에 양수란 말이 없구나. 그럼 자기 비교하면 되지 뭐. fx만 빼면 나머지 1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1이지. 그치? 예. 그럼 f 프라임은 몇이야? 2분의 1이야. 적분하면 되거든. 부정적분. fx를 구해내면 되지 뭐. 그럼 적분상수가 생긴단 말이야. 적분상수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x 더하기 몇이야? c. 예. 그래서 f0이 1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풀면 된다는 얘기지. f0은 2분, 아, 이 f0은 c죠, 그냥. 예. 그 값이 1인 거죠. 1. 그치? 요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fx는 그냥 바로 나오네요, 답이. fx가 얘니까. 고로 fx는 값이 2분의 1x 더하기 1이겠다. 그치? 이렇게 좀 풀어내면 되는 거네. 라인도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6년째 잠깐만. 예. 자, 지울게요. 지금 내신을 어떻게 될지 좀 학원 쪽에서도 고민 중인데, 내신을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서, 왜냐면 시험을 혹시 안 본다 하더라도 기말 때 보잖아. 근데 내신을 아마 좀 축소시킬 것 같아. 축소시키고 선행을 좀 더 넓혀서 할 것 같긴 한데, 확정은 안 됐어야 돼. 계속 고민 중이야, 지금.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사일정이 계속 잘 나와야 되는데, 좀 확정치, 너네가 계약해야지 알아니까. 좀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어머님들은 좀 상담도 못 해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결정을 못 드리거든. 결정해서 못 드리기 때문에. 자, 아무튼. 모든 실시 엑셀 성립. 그러면은 얘는 한 번씩이니까 테이프하면 돼, 엑셀 다이를. 아이고. 이때 fx는 구하세요. a 등의 상수들. 일단 어찌됐든 하나 구해. 엑셀에서 뭐 넣어봐? 1 넣어봐. 좌변이 0이야. 엑셀에다 1 넣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야.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자, 일단 구했어. 됐죠? 그 다음 양변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미분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상수가 섞였어. 이럴 때 전개를 한번 하고 해.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하고 나서 상수라도 뺀 다음에, 알겠지? 예. 자, 얘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여기는 x, ft, dt. 그치?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여기는 t 곱하기 ft, dt. 됐죠? 이퀄. 아직은 전개한 거 아니야. 미분 안 했어. 그치? 요 상수를 어떻게 해라? 앞으로 빼라. 앞으로 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미분하세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자, 얘를 먼저 미분할게.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써줄게. 앞에 거 미분, 그 다음 뒤에 거 그냥 써. ft, dt. 됐죠? 빼기. 아, 더하기지.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써. 그죠? 이 뒤에 거 미분이야. 자, F, T, DT. 그치? 근데 그거를 미분해야 돼. 자, 여기가 바로 밖에 있죠? 네. 여기를 미분해야 돼. 됐지? 자, 그럼 여기는 해결됐어, 이제. 그럼 이제 여기를 미분해. 그럼 여기는 x가 없으니까 그냥 x를 넣으면 돼. 그게 바로 x 곱하기 f, 예. fx야. 이렇게. 자, 우변 미분하세요. 4 x세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됐죠? 예, 여기까지. 자, 자, 이제 먼저 정리하자. 그럼 얘는 값이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1부터 x까지 ft, dt.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x 쓰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미분하면 동화야. x를 그냥 넣은 거야. 그럼 여기가 fx야. 빼기 x, fx야. 그럼 없어져. 그치? 여기가 소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연습했죠? 자,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 아, 그럼 여기서 구간 다시 넣으면 되네. 구간 또 있죠? 그럼 AB 하나씩 또 한 번 나오지. 그럼 X에다 또 한 번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다시 0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1로. 그래, 4 더하기 2A 플러스 B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말이야. 그치? 자, 2a 더하기 b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게 두 번째 식이야. 그래서, 자, 이 식에서 1식을 빼. 그러면 그게 a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돼.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2가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가 하는 거였죠? FX. FX. A가 A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FX 어딨죠? 아, 요거, 요거, 요거. 네, 요거. 끌어볼게. 자, FT, DT였죠? 그 값이 얘가 나왔죠? 4X 제곱, A 자리 이거, 마이너스 6X. 그 다음 뭐죠? 4X 세제곱이죠. 아, 세제곱인가요? 아, 세제곱이었구나. 고마워.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죠? 그죠? 그럼 미분하면 되죠, 이제. 이제? 다시 미분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돼? F, X가 되는 거고. 다시 미분하면 돼. 12, X, 제곱, 빼기, 6, 끝. 그치? 그럼 FX 바로 나오지. 이건 별표 두 개. 좀 난도가 있다, 그치? 구간을 몇 번 넣었어? 두 번 넣었다, 두 번. 그치? 네, 한 번 넣고 여기다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넣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그 유진 10-2번 좀 들어. 다시 이거. 예. 자, 사진 찍었으면 지울게요. 예. 자, 근데 서현이 흥금 소리가 안 나와서 좋다. 너 말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러고 있잖아. 너희 기대고 있잖아. 서현 맞지? 그지? 제가 언제요? 그러면 또 언제? 아 너무 귀여운데. 네? 서현이한테 또 이거 보내주기로 했거든. 네. 자 문제 보자. 자 유재혁 11-10번에 2번 이거 질문 나왔네. 자, fx 인테그랄. 구간이 둘 다 문자가 있다. t 곱하기 t 빼기 1이야. 다행히 여기는 변수 x에 대해서 묶여져 있진 않아. 그죠? 이때 극소 값을 구하래. 그럼 미분 계수를 알아야 돼. 그지? 자, 미분에 f 프라임 x는 자, x 더하기 2 집어넣은 거에서 x 집어넣고 뺀 거야. 그럼 식이 x 더하기 2 집어넣은 거에서 그죠? X를 집어넣은 걸 뺀 거야. 됐죠? 예. 그럼 전개 봤더니, 자, X제곱 수거돼. 그 다음에 여기가 3X 나와. 그럼 여기는 1X니까 4X야. 그치? 그 다음 상수항이 2가 나와. 예. 이렇게 하면 전개가 돼. 자, 미분계수가 0되는 지점이 몇 개야? 한 개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감소, 중간인가 급소죠.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미분 계수고요. 여기가 함수 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f 몇을 구해야 돼? 그래,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해야 돼. 알지? 자, 한다. f 마이너스 2분의 1은 x에다 뭐 집어넣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3. 그죠? 여기는 t, t 빼기 dt. 알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인테그랄. 자, 여기 t의 제곱 빼기 t, dt 접근하자. 3분의 1 t의 제곱 빼기 2분의 1 t의 제곱.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자, 얘는 3분의 1 가로, 2분의 3 생하면 얼마? 8분의 27 빼기 2분의 1을 상승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빼면 8분의 1. 알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2분의 제곱 가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빼기. 알겠죠? 예.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몇이야? 8분의 28이면 8분의 28이면 4로 약하면 2분의 7. 그죠? 예. 계산하면 돼요, 이제. 여기는 값이 2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는 6분의 7 빼기 1, 6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죠? 미분기에서 바로 구해서 하면 돼. 표가 이렇게 있었던 걸. 너네 이거 그려 안 그려? 이거 선 그려 안 그려? 안 그리죠? 그리지 없죠? 저 표도 약간 인축에 있는데 빠르게 빠르게 그치? 근데 빠르게 이런 건 적어줘. 선 안 그려도 맞게 해줄 거야. 알겠죠? 학교에서 당연히 그려야 되고요, 선. 알겠죠? 생각나는 사람은 나중에 샤프펜슬로 그냥 살짝에 선 넣어. 혹시 이거 꼬투리 나올까 봐. 이게 웬 표냐? 그러다가. 11-11번. 자, 대표님 지울게요. 네. 자. 이제 장마 물러갔대니? 아직은 주말까지 장마랬죠? 기상청 관측사상 이렇게 긴 장마 처음이래죠? 50일 넘은 거. 보통 장마가 길어야 25일, 막 이런 거, 30일 이런 되는데. 50일인 건 처음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점점 동남아시아 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가을 없어질 거야. 그냥 온통 여름이야. 우기와 건기. 아름다운 가계절을 못 보는 거야. 겨울도 없을 것 같아. 겨울이 있죠. 점점 없어지겠지. 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원래 제주도에서도 바나나 열매 못 맺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 바나나 재배하지. 경상도랑 전라도에서도 바나나 재배한대. 점점 올라오는 게. 그러면 우리 강남에서도 이제 바나나 재배하는 하우스가 생겨. 그 다음에 막 야자수 막 이런 거. 집 정원에다가 이제 야자수 같은 거 심고. 집 들어가려면 보통 100m 걸리잖아. 야자수 쫙 심고. 그지? 아니, 다 싸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대전장이 쫙 있고, 여기 앞에 로터리 있잖아. 분수대 있고 막, 그지? 차들이 여기 들어가고 막 나오잖아. 바나나만 주세요. 그치? 영화 보면 그러잖아. 대전택 있고, 여기 드레스 입은 저기 여주인공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만상이라고. 옆에 여기 한여들 나와 있고, 집사 뭔지 이렇게 두개 서 있고. 뭘 본 거예요? 선생님 집이야. 네? 저 뒤집은 짓 할게요. 바나나 만 주세요. 아, 선생님 집이 여기 있잖아. 가정교사. 우리나라가 너무 난감해요, 좁아서. 그치? 자, 11번 갈게요. 이거 붙여야죠.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이상일 때, 함수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절대 값 t. 가로 1 빼기 t. 그 다음에 dt. 자, 이 값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정적분이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10번은 얼마냐? 마이너스 10번일 수 있지. 마이너스 10번은 얼마나 돼? 일단 0은 나오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번은 일단 구해놓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요거네. 이 절대값 때문에 그러네. 그치? 이게 x구간이고요. 이거 그래프 풀 수 있어 없어? 그리기야 그리지? 네. 그치? 양면 미분해 보자. 눈에 안 보이죠? 네. 자, x에 대한 미분해. 그래프를 그려보자. f 프라임 x는 자, 여기가 x라는 문자가 섞여있지 않으니까 그냥 x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 뭐가 돼? 절대값 x 곱하기 1 빼기 x 이렇게 되네. 이게 미분계수네. 자, 미분계수를 이 범위라고 나눠서 생각해볼게. x는 마이너스 이상이라 했거든? 이거라 했거든? 그럼 이 값이 양인지 음인지 몰라. 그게 바로 분기점이 0이야. 요걸 기점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하나, 두 개야.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야.
이해가 안 되네. 예? 여기 절대가 맞는데? 여기 절대가 맞는데? 새끼야!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0, 2, 4. 쟤나 놀랬어? 미안해. 놀랬으면 그런 사람 아니야. 미안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돼요. 그죠? 그러면 그냥 1 빼기 X 되는 거고, 전개하면 X의 제곱 빼기 X야. 자, 미분 계수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양수야. 그럼 여기는 x 곱하기 1 빼기 x야. 여기서 보고 있죠? 여기는 그런 식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야.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선생님은 지금 도함수 그릴 거야.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있는 그래프를 이걸 그리지. 0하고 1이 지나는 거. 0하고 1이 지나는 이런 그래프 그리지.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치? 자 얘들아 여기다 마이너스 20원은 얼마야? 2인가? 여기를 지나면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근데 어디만 그려? 여기까지만 그려. 여기까지만 그려. 여기까지만. 여긴 안 그려. 자 이렇게. 자 이제 여기를 그려봐. X가 0 이상이야. 이쪽이야. 근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자 0하고 어디? 1 지나면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0 이상만 그리니까 여긴 안 그려. 그럼 이렇게 그리지. 이해돼? 자,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무슨 수야? 양수. 미분계수가 양수. 그 다음에 0과 1 사이면 양수. 1보다 초과하면 음수.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가 밑에 날 자, 함수값 하나 나왔었네. 마이너스일 때 어디 지난대? 0 지난대요. 마이너스 0 지난대요. 그럼 이 왼쪽 부분부터 여기, 여기 지나면서 여기까지 전부 다 무슨 수야? 이거지. 증가지. 증가하고 있다가 여기 미분계수 0 되지. 그럼 여기 살짝 0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뭐야? 증가. 이렇게 된다고. 다시 미분계수 0 되지. 그 다음에 뭐야? 감사. 이해됐어요? 이게 y는 fx 함수란 말이야. 그죠?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은 어디 구하면 돼? f. 1. 1 구하면 돼. 그지? 최대값 맥시멈, f1이지. 됐죠? f1 어디서 구하면 되냐? 여기서 구하면 되죠? 네. 간다. F1을 구하자. F1은 X에다 넣었어. 1 집어넣었어. 절대값 T, 1 빼기 T, DT. 이거 계산되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음수지. 예. 나눠. 왜? 절대값도 나눠. 이거.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양이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는 음수.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양수. 알겠지? 자, 보다시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먼저 구하고 그게 바로 여기야. 이거 접근하면 돼. 이거 접근한 게 봐봐, 이거 전개한 게 얘잖아. 걔를 접근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0부터 1이면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지. 여기지, 그러면. 걔가 바로 식이 얘지. 이해 돼요?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 선생님, 여기서 그냥 바로 풀어줄게.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는 t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t, dt. 여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t, dt. 자, 여기는 3분의 1 t의 제곱 빼기 2분의 1 t의 제곱. 자,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t의 제곱. 여기가 0부터 1까지. 대입해서 자, 계산을 잘하면 돼요. 자, 3분의 1하고, 0의 상승에서 마이너스 1의 상승 뺀 거야. 마이너스 1 곱하기 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뺀 거야. 더하기 얘는 1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없어지고 1. 여기가 1이네. 그럼 2분의 1에다 1 더, 2분의 1 더 했으니까 1. 이렇게 네, 나머지 여기다 그 3개. 네, 그래서 세 개. 야, 이걸 테스트에 내면은 시간이 어떻게 푸냐? 그지? 그래프를 뭔가 그려봐야지 뭔가 확실하게 이해가 됐나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제 12번. 그저께만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는 것 같네. 자, 일단 바로 쓸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값이 x제곱 빼기 3x. 뭔가 적분 구간이 일단 나왔으니까 0 집어넣어서 뭐,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구나. 필요 없네, 그치? 그 다음에 뭐 미분하면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뭘 구하래? 이거 구하래. 자, 시켜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미분에서 또 유도할 수 있구나. 자, 여기가 3h고요. 빼기 f1이야. 자, 어딜 만들자? 3을 똑같이 만들자. 얼마? 3 곱하면 돼. 요게 f'이 몇이야? 1이야. 거기다가 3 곱하면 돼. 미분계수가 여기서 유도하면 돼. 자, 미분계수 써볼게. 양변 미분하자. 땡땡. 미분하면 x 들어가, fx야.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3이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러면 여기가 6x야. 끝. 그죠? 그럼 f 프라임 1은? 6만 집어넣으면 되네. 8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유제는 마무리하자. 자, 잠시. 12단원. 선생님, 예전에 정적분과 넓이는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정적분은 뭐의 합이야? 함수값의 합이야. 넓이는? 실의 길이의 합이야. 알겠지? 다른 거지. 예. 그러면 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꺾어? 올려서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 있는 함수값에서 아래 있는 함수값을 빼면 실의 길이가 나오니까 구간만 잡아서 풀면 되게 넓이로 하겠어. 굳이 절대값 붙여서 안 풀어도 돼. 알겠지? 네. 그 개념들을 잠깐만 화면 띄워서 보여줄게요. 자, 쉬는 시간 아직 전이니까 자, 여기서 왜요? 선생님들 시험 진짜 하고 싶어. 지금 근데 진도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지금. 일정은 왜 이렇게? 다음에 절대 이렇게 안 짤 거야. 원장쌤 잘못이에요. 방송 찍고 있어요. 원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 원장쌤 방송 봐요. 다 우리 잘못이지. 원장님이 무슨 잘못이야? 원장님 맨날 CCTV 앞에 좀 구경하고 계시니. 원장님 욕하지 마. 자, 가자. 지난번 한번 개념 설명했던 거야. 곡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y 는 fx라고 해도 돼.
99 T를 잡았는데 X. 자, 구간이 A부터 P구간까지 그지?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구하는 게 뭐야? 정적분이야. 알겠지? 얘는 정적분이야. 근데 정적분이 공교롭게 넓이를 얻대. 얘는 같은 거지. 모든 함수값의 합을 구한 거니까. 양수 쪽에 있잖아, 지금. 실의 길이가. 모든 실의 길이를 다 더했더니 정적분이 대값이지. 근데 얘는 정적분이 넓이야. 알겠지? 예, 그 개념이지. 이게 바로 요 넓이 S값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할까? 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얘가 A부터 B까지야. 자, 얘를 Y는 GX라고 할게. 됐지? 요 X축과 이 곡선 부분이 이루고 있는 면적을 구하래. 그치? 그럼 함수값의 합을 구하는데 함수값이 양이 아니야, A에서 응수야. 그치? 그걸 꺾어 올리면은 절대값 붙여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럼 두 번 생각하게 된다고. 무조건 정적분을 구해. 알겠지? 그런데 실의 길이를 구한다 생각하면 A에서 나온 함수가 얼마? 얘가 FA, 아, GA죠. 그럼 요 길이는 모르는 게 함수값 0에서 누구를? GA를 뺀 게 실의 길이야. 알겠지? 실의 길이들을 더하는 게 뭐야? 넓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절대값 꺾고 올리고 이러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 A부터 B까지 GX를 넣으면 얘는 정적분이 양이야, 양이야? 얘는 음수야. 알겠지? 얘는 정적분이야. 얘는 정적분의 값이고 나중에 배우면 이게 위치 개념으로 나와. 위치. 위치하고 길이는 다르지? 위치와 거리는 달라. 알겠지? 거리는 절대값 개념이고 위치는 정적분 개념이야. 절대값 붙인 게 넓이 개념이 뭐야? 길이 개념이야. 알겠지? 마지막 단원에도 그걸 다루고 끝낼 거야. 자, 이번에는 A부터 B 구간까지. 자, 0에서 누굴 빼? GX를 빼. 그치? 이건 양수야. 알겠죠? 실의 길이를 더한 거야. 얘가 넓이야. 밑에 있는 게 넓이지. 실의 길이의 합이야. 실의 길이들을 전부 다 합한 거야. 그지? 무한히 더한 거야. 실의 길이를 전부 다 무한히 더한 거야. 됐지? 얘는 정적분은 함수값의 합이고요. 오늘 내용이 반이 끝났어. 자, 지금 내용은 뭐야? 축과 곡선이 이루고 있는 넓이 부분이야. 축과 곡선이 이루는 넓이. 그러면 그래프와 그래프끼리 만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넓이 개념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프 하나 이렇게 있어. 그래프 하나 이렇게 있어. 됐니? Y는 FX. Y는 GX. 됐니? 구간 A부터 B까지. 곡선이 이루고 있는 넓이. 곡선이 이루고 있는 넓이. 그러면 A 구간부터 B 구간까지 함수값의 합을 더한 게 넓이가 아니지. 실의 길이를 더한 거지. A를 집어넣으면 얘는 함수값이 뭐야? FA야. 그치? 여기는 GA야. 그럼 실의 길이는 뭐야? FA에서 GA를 빼면 실의 길이야. 알겠지? 그러면 그 X의 원값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구간을 A부터 B까지 잡고 구하시면 되죠. 어디? FX에서 QX를 빼면 모든 실의 길이를 다 더할 수 있어. 알겠지? FX,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식에서 밑에 있는 함수식을 빼면 그게 바로 길이가 돼. 이거를 적분시킨 게 넓이야. 알겠지? 어?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는요? 아니죠. 얘는 그래프가 두 개잖아, 사실은.
y 이퀄 0이 있고 그 다음 y 이퀄 gx가 있을 거거든. 사실은 그래프 두 개짜리가 다 통용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그래프 두 개거든. 왜? 여기가 y 이퀄 0이잖아. 이게 y 이퀄 0이니까 얘랑 얘를 비교한 거지 지금. 그치? 얘도 그래프 두 개잖아? y 이퀄 0과 얘를 비교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값에서 밑에 있는 함수값 빼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자, 하나 더. 자, 요런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요런 거. 자, 면적이야. 자, 곡선이 기하우지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여기가 양수 A야. 기하우지야, 기하우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랑 같다고. 기하우지라고. 대칭이라고. 그럼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어때? 같지? 알겠지?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함수 fx를 놓고 정적 공부한 건 몇이야? 0. 0이야. 이제 면적은 위로 올려서 푸는 거잖아. 사실은 절대값 붙여서. 그치? 정적분은 여기가 양이고 정적분이 얘가 뭐니까? 얘는 음이니까. 정적분이 같은 면적에 정적분은 함수값의 합이라고 했으므로 0이죠. 알겠죠? 그래서 운동방향이, 야 이건 이제 미분계 좀 봐봐. 운동방향이 양이었어. 양.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됐어. 방향 전환하지.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이면 반대방향으로 한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위치는 원위치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치는 원, 원래 위치에 와있는거야. 알겠지? 그거를 13단원에서 배우는거야. 정적분이 뭐라고? 위치. 알겠지? 정적분이 위치. 네. 적분시키면 위치를 접근시키면 고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아까 무슨 위치를 접근하다 했니? 예.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자, 하나는 이런 거 볼게. 이제 너네 새로운 개념이니까 보기 문제를 볼게. 보기. 보기 문제 몇 번을 보냐면은 179쪽에 있는 보기 2번을 봐. 거기 별표 3개. 보기 2번. 179쪽에 있는 보기 2번을 보세요. 이런 개념들은 정석에 다 있어. 지금 정석에 있는 것은 정리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 문제를 설명하고 같이 풀어볼게. 그 보기에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풀어볼게요. 그리고 정리 하나 하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갈게. 근데 여기 조합명가 범위 안 들어간다니까 조금 부담은 덜 되죠? 선생님 생각이야. 자, 119. 우리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우리는 해낼 것이야. 늘 그랬듯이.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일단 마지막 날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마지막 날 할 게 없어요. 아, 마지막 날 그냥 남겨놓을까요? 13단원 남겨놓으라고요? 13단원 남겨놓을 건데, 금요일에 할 건데, 넓이도 남겨요? 그거 숙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마지막 날 숙제 없어. 어? 진짜요? 어? 진짜요? 마지막 날 숙제 없어. 난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봤어? 아니요. 무리함수에서 약간 배우지 않았어? 무리함수에서? 무리함수에서 이거 유도하지 않았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양변을 제곱해봐. 보이죠? 그런데 변형한 거지.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실수값이 해야 되니까 x가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지. 그러면 y도 0 이상이지.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렸지. 자, 얘는 뭐의 대칭이야? y는 x 제곱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몇 함수죠? 네. 몇 함수잖아.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네. 네. y는 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지. 네. 1진할 때 얼마 지나? 1진하죠? 예. 그죠? 이 그래프를 뭐에 대해서 대칭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쵸?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를 그렸어? x값이 양수고 y값이 양수인 이것만 그렸지? 예. 네. 맞아? 뭐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얘를 대칭하면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자, 그린다.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이. 네. 자, 됐죠? 여기가 x 값 1 집어넣으면 y 값 얼마? 예. 1. 자, 그럼 y 값 2 집어넣어 봐. 4. 당황하셨어요. 자, y값 2 집어넣으면 이거죠? 네. y자리 2 집어넣으면 네. x가 4잖아. 그쵸? 네. 자, 누구랑 만나는 직선 몇 개로 이루어지는 y는 2와 또 누구야? x는 0과 이 곡선이 이루는 넓이죠. 맞아요? 네. 이 넓이를 구하래. 자, 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갈 거야, 이제. 봐봐, 잘 들어. 적분 변수를 dx로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적분 변수를 dx를 쓰는 방법이 있지? 우리가 흥했던 방법이야. 구간이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치? y를 적분했지. 그치? y 값이 루트 얼마야? x죠. y 값이 루트 x죠? 느껴! 자, 봐! 맞죠? 자, 이거 지수 우측으로 뜨면 얼마야? x의 변수냐? 그치? 적분해봐. 2분의 1이 내려오고 역순이지. 차수 하나 올라갔지. 이해돼 안 돼?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3분의 2가 오고 x에 2분의 3 승되고 0부터 4죠. 3분의 2 가로 돼서 4 집어넣으면 4에 2분의 3승이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2에 3승이죠. 3분의 2 곱하기 뭐야? 8. 3분의 16 나오지. 지금 우리 어디 구한 거야? 잘 들어. 여기 구한 거야. 얘는 여기를 구한 거다. 알겠니? 요게 지금 1번이야. 요게 1번 넓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쓴다면 시간 줄게. 똑같이 줄게. 넓이 x를 가자. 얘는 이 넓이는 어떻게 해? 그렇지. 8에서 1번을 뺀 거지. 네. 그럼 3분의 몇이야? 8. 3분의 8.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지. 네. 맞아? 네. 자, 이제는 dy를 쓰는 방법을 배울 거야. 네. 알겠지? 네. 이거는 여러분들 쓰지 않아요, 수채에서는. 네. 이건 미적분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보여준 거야. 빨리 끝내요. 됐다.
자,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아마 생소할 거야. 변수를 뭘로 쓰자? y를 쓰자. 2번 아니에요? 1번. 그렇다면 따옴표 하나 더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다. 이제 얘는 변수가 y죠. y 구하는 자가 y 구하는 0부터 얼마야? 2죠. 그럼 여기를 y를 썼으니까 여기 뭘 써야 돼? x를 써야 돼. 알지? 근데 x의 값이 몇이야? y 제곱이야. 자, 얘를 푸는 방식이 뭐냐면, 간다. 우리가 이제껏 가로축은 무슨 축으로 갔어? x축, 세로축은 y축. 알지? 얘는 함수를 옆에 놓는다. 아니, 함수를 옆으로 놓는다. 그러면 세로축이 x축이야. 가로축이 y축인데 얘는 이쪽으로 가서 큰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가서 큰 거야. 알겠지? 얘는 세로축을 무슨 축으로 봐? x축으로 보는 거야. 가로축을 y축으로 보는 것이야. 됐지?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x는 y제곱이라는 그래프야. 구간이 0부터 2 구간이니까 가로축에 내려준 선이 이게 함수값 답이지. 그게 넓이가 바로 나와. 그게 넓이야. 얘는 빼야지 나오지. 근데 얘는 그냥 넓이가 바로 나와. 알겠지? 한다. 얼마? 3분의 1 y제곱이 같아. 3분의 8이 정답이야. 바로. 3분의 8이 바로 정답이야.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개념 끝이야. 예. 개념은 항상 빨리 끝났잖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요. 예. 금요일로 넘어가면.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뤄볼게요. 쌤. 예. 쌤. 예. 쌤. 아임 쌤. 밖에, 밖에 좀 봐주세요. 아, 왜 그렇게 돌아요? 아, 진짜 더러워. 기회나 그냥 해주세요. 예. 아, 나만 봤어? 자. 항상 사람이 절도가 세지. 아, 쌤, 내 귀에 저혈압 치고. 딱! 1! 딱! 1! 뭔가 있잖아. 4! 요렇게. 갑자기 절도가 없어졌어. 됐죠? 목 아프시잖아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A1. A2. Y는 X의 세제곱일 때.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비교하자. H의 넓이 나와 안 나와? 그래프 0이도 그래프 0을 빼면 돼. 7의 기하합이니까 인테그랄. H의 넓이를 그냥 할게.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그죠? 정적분 시키면 이 넓이가 나와. 4분의 1 X의 세제곱. 0부터 1, 4분.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야. 여기는 4분의 1. 3이죠? 넓이의 비율은? 네. 그죠? 네. 바로 가요. 2번. 자. 이런 부분이 나올 게 많아요. 곱셈. 자, fx라고 할게.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뭐라고 하시나? 자, 미분 계수.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예, 꿀, 마, 꿀. 증가, 감속, 증가. 함수값만 불러줘. F 마이너스 몇이야? 빨리 불러줘. 그래, 빨리. 공동대냐? 안 나와있구나. 자,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었더니, 어? 그러면 여기가 0이네.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9 2분의 9분의 2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27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6 그 다음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몇이야? 27분의 4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4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0 나왔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층분의 4 나왔어. 그치? 모양이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있죠. 예, 네, 이렇게. 아, 접했구나, 여기. 아, 아, 바보!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바로 인수해야죠. 여기 접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뭐 지나요? 0 지나네요? 네. 여기 지나네? 왜 여기 지나다고 나왔지? 어? 안 되는데, 그러면? 아니, 더 아래 찍고, 찍고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됐죠? 자, 이 도형과 X축과 이루고 있는 넓이. 여긴가요? 함수값이 0이 위에 있나? 그럼 0에서 누굴 빼야 돼? 얘를 빼야 돼. 알겠지? 인테그랄 얼마부터? 마이너스부터 0까지 0에서 함수식을 빼라. 이렇게. 자, 그랬더니 그냥 바로 할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0까지 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0의 4승에서 마이너스 1의 4승 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0의 3승에서 마이너스 1의 3승을 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 자 얘는 4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그러면 12분의 4, 마이너스 8, 더하기 6, 12분의 1. 구하면 돼. 자,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 자, 이쪽 주실게요. 찾기 문제는 그 색깔이 좀 비슷한 경우 하나만 풀게요. 자, 2번. 자, x 빼기 x의 a, 제곱. a는 음수야. 됐죠? 중분도 나오고 0도 나와. 그럼 그래프 바로 그려. 자, a가 우리의 0이, 양이야, 음이야? a가 음이야. 그러면 a 값이 여기 있어. 그치? 그럼 얘는 체벌상에서 양수니까 0을 접해. 그치? 그 다음에 0을 지나. 그죠? 접했다가 0을 지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증감표 안 해도 돼 됐죠? 이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2일 때 오케이. 그러면 12 넓이 0에서 하자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0이 위에 있다 0에서 얘를 빼라 됐죠? 예, 그거 접근하면 돼 자, 일단 전개해 볼게요. A부터 0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2AX제곱 그 다음에 제 마지막이 A제곱 마이너스 X 그죠? 네, 이렇게 계산을 좀 도와줄 자,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X4제곱 여기는 3분의 2a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x제곱 그죠? 0부터 a부터 0까지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0의 4승에서 a 4승 빼 그치? 그 다음 3분의 2a 0의 3승에서 a 3승 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에서 a 제곱 0 제곱에서 a 제곱 빼. 됐죠? 그럼 얘는 몇이야? 4분의 a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a 제곱. 여기는 플러스 2분의 a 제곱. 그러면은 12분의 여기가 3, 그 다음 마이너스 4, 2, 8, 그 다음 플러스 6, a 4제곱. 그럼 12분의 a 4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넓이가 12가 될 거야. a 4제곱은 144니까 a 제곱은 12,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다. 이런 식으로 유형이야. 네. 네. 넘어갈게요. 자, 12-3번은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12-3번은 1번은 풀어보시면 돼요. 1번은. 1번은 지금 방금 풀어봤던 방식으로 하면 돼요. 증감을 그릴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보통 쉽게 나와. 이거 X를 묶어서 인승하는 N처럼 그려. 알겠지? 3차 함수는 반드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네, 그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2번 봐봐. 새끼 문제 2번. 예. 담나 아까 먹었잖아요. 아, 담요? 민규. 몇 년째 던지면 어떡해. 그럼 던지죠. 여기서 어떻게 던져? 저는 여학생인데. 굉장히 위험한 걸 던져주는 듯이 얘기하네요. 예? 선생님은 달콤한 남자니까. 아, 알았어요. 네. 자, 자, 영하고 A가 1이야. 그 다음 A는 1보다 큰 수야. 그치? 0 지나. 모양이 이렇게 돼. 됐죠? 그냥 그리면 돼. 이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어떻대? 그러면 어디 풀어? 0부터 1까지 넓이 구하고, 1부터 A까지 넓이 구해서.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정적분은 정적분은 0. 아까 했지? 이렇게 둔 거야. 밑줄로 여기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번의 넓이가 갔더러 위아래로 갔더러 밑줄로 그럼 정적분의 값이 0이라고 써. 자, 2번. 새끼 문제 2번.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 그럼 정적분의 값이 0. 정적분의 값이 0. 근데 대신에 X축 밑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어야 돼.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또 그래프가. 네. 알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 풀어내면 되죠. 자, X. 3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됐죠? 자, 얘는 4분의 x 2제곱 선수는 너희한테 맡길게. 이런 식으로 x 3제곱 더하기 2분의 ax 제곱. 자, 0부터 a까지. 자, 그럼 0, 아 a 집어넣으면 돼. 이게 0이라는 뜻이야. A가 0은 아니죠. 그럼 여기 A 상승 약분할 수 있지. 그럼 여기는 4분의 A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1 나오고 그 다음 2분의 1 나오나? 이거 풀어면 되죠. 양변에 12 곱하면 3A 여기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더하기 6은 0. 그럼 A는 2. 어? 어 맞나요? 네. 나 무슨 줄 알았네. 이렇게, 그치? 네, 봐도 돼요. 자, 넘어갈게요. 4번에 별 하나 칠까? 역함수 이용하는 거? 자, 점점 흥미 진진해지고 있어요. 와, 이런 거 흥미 진진하다. 예.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치마 떨리고. 그쵸? 그쵸? 그런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마 떨리는
시가 떨린다가 뭐야? 몰라요? 지식으로 모르는데 시가 떨린다가 뭐지? 골치 아프다 할 때 골치가 뭐야? 오늘 몰라도 돼. 거기서 봤는데 골치가 뼈 아니에요? 어, 뼈인데 여긴가? 뭐지? 그냥 어 맞아. 두개골 쪽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자 밑에 있는 그림층 참조해 주네. 봐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해요. F함수의 역함수를 G함수, G함수의 역함수를 F함수. 그래프끼리 뭐의 대칭? Y는 X대칭. 그치? 예.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자,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자, 이건 역함수들. 그죠? 자, 우리 이 함수를 한번 예상해보자. F 프라임 x 그려봤어. 3x 제곱 더하기 1이죠. 미분계수가 0된 지점이 없어. 그쵸? 그럼 F 프라임 x의 최소값은 몇이야? x가 0에서 1이죠.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야 돼. 0에서 그렇게 나오도록 그리는 거야. 자, 여기다 해볼까요? 0 집어넣으면 얼마나? 그림 참조하세요. 0 집어넣으면 아까 2 나왔지?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다 1을 넣어봤어. 1을 넣어봤더니 값이 얼마죠? 4죠. 여기 지나죠? 그럼 모양이 증가하죠, 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0인가요? 아, 예? 여, 아, 여기요? 예, 그렇죠. 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증가만 되고 있는 거죠. 미분계수가 모든 x에 대해서 안 쓰니까. 그런데 x값 0에서 나오는 미분계수가 제일 어때야 돼? 제일 작아야 돼. 알겠죠? 여긴 급하게 그리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문말 나이세죠? 예. 자,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y는? fx 그래프.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대칭? 그러면 y는 gx 그래프일 거야. 얘는 0,2 지났지? 그럼 gx 그래프는? 2,0 지나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지났으니까 0,-1 지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1,4 지났으니까 4,2를 지나야 돼. 됐지? 그러면 이게 대칭이 이렇게 나오지. 맞나요? 0,0,2,0. 아, 여기 지나는구나. 이렇게 지나지? 예. 됐지? 이게? 주사바늘. 네,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봐. 그리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1까지 어디야? 0부터 1, 9, 1까지 여기지? 요게 요거지? 2부터 4, 9, 1까지? 여기죠? Y는 대칭이죠? 대칭이죠? 이 넓이가 여기랑 어때? 넓이 얼마야? 그러니까 4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란 얘기야. 네. 뭔가 참신해. 아우! 아파서. 안 아파. 절대 안 아파. 네. 오버. 자, 볼게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좀 잊지 않으세요. 네. 인제서도 한번 없는데. 예. 한 선생님은 추억 속에 여러분들 담을 거예요. 마치 죽을 것처럼. 자, 보자.
자, 이제 5번. 아까 그래프 그래도 곡선 그리는 건데, 이거 집에서 할 수 있죠? 예. 하나만 할까? 아니요. 하나만 해보자. 자, 12-. 갑자기 결심한 척 하지 마. 자, 2번 보자, 2번. 자, 얘를 FX라고 할게. FX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GX 그래프 위로 볼록인 포물선. 아, 이거 이게 그림식이네, 그치? 자, 곡선과 곡선 또는 직선과 뭐 곡선으로 인해 직선이니까 이거 나왔던 거고, 2번에 곡선과 곡선이야. 자, FX를 해봐. 지금 2번가요? 예, 그렇죠. 그죠?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X 빼기 3이니까 이건가? 네. 그럼 여기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네. 이렇게 되나요? 장난 아니죠? 됐죠? 많이 이상해요. 축이 1이어야 되는데. 1번부터 풀까? 아니요. 네. 자, 여기죠? 네. 교점 마이너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치? 여기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주식을? 그렇지. 주식을 소개팅 시켜. 자, 자, 테이블 위에 앉았어요. 사람이 사람 엮는 것만으로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막 문제를 해. 너무 순수하다 소개팅. 아, 소개팅 하니까 새롭세요. 아니에요. 영상 촬영 중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무슨 수업? 와이프가 다 알아요. 자, 그럼 여기가 2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걸? 네. 어우, 그 기억이 사라지질 않네. 정말 알고 싶지 않아요. 자기 차인 기억. 이쯤 되면 물어봐달라는 얘기야. 자, 누구 함수값이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어? gx에서 fx 빼야 된다. gx에서 fx 빼야 돼. 그래야 이제 실의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fx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개팅 같은 자식아! gx가 위에 있잖아. 얘 위로 물러 있는 거야. 이게 FX고요, 이게 FX고요. 그게 더 이해인데? 자, 실력 검사할게요. 이거 뭐야? 2요. 이거는? 3이요. 실력 1.2. 자, 이거 위로 물러 아니야? 안 보여, 진짜. 이거 보이는데? 그래프가 안 보여? 뭔가 저기 좀. 나 처음에 너 이거 보인다고 했는데 못 보이는 줄 알았어. 시력 5.0. 5km밖에 보이는 애. 이거 위로 물러오잖아, 얘가. 위에 있잖아, 얘가. 그럴게요. 네. 지금 이 구간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GX에서 N이니까 여기서 바로 빼. 암산 되죠? 네. 자, 빼 플러스 2X 그럼 빼 4. 플러스 4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이거 해봐. 알겠지? 네. 자, 넘어가. 서현이가 조금 재밌게 해달래요. 예? 뭐라고요? 서현이가 웃기게 찍어달래요. 웃기게요? 웃기게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네. 오, 이런 거? 카메라 얼굴 좀 대주세요. 뭐가 문제야? 카메라 얼굴 좀 대주세요. 자, 웃기게. 웃기게. 소 한 마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남은 사이에 껴버려야 되는데. 저기, 근데 영상 썬데일 누가 만들었냐고.
짠네. 아저 챔피언. 선생님 만든 거예요. 아, 알았어요. 내 입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네? 쌍이샘과 함께라면 불리한 건 없다. 쌍이샘이요?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어, 진짜. 쌍이샘과 함께라면 불리한 건 없다. 선생님 쌍이에요? 네. 왜 쌍이에요? 선생님 안녕이에요, 안녕. 쌍만으로 하세요. 근데 예전에 근데 예전에 대학원에서 락커로 저기 활동 중일 때 그때 자연아 잘 보고 있지?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아프겠다. 그때 선생님 안 걸어 다녔다고 대학원을. 머리 막 이만 기니까. 아, 제가 쌍디라고. 쌍이 지금 언제인데? 깜짝 놀랐어 기분. 지금 찍어 언제인데? 자, 복선과 복선인데 이번에는 막 위아래가 있는 거야.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바뀌는 거야. 해주세요. 알겠죠? 자, 보세요. 1번. 우리 다들 미쳐가고 있어 지금. 네. 됐죠? 자, 얘를 FX라고 할게. 자, 얘를 GX라고 할게. 자, 이 그래프를 대충 예산할게. 어, 다행히 얘가 나오는구나. 완전 제곱씩 나오지. 자, 넓이고 할 땐 식이 간단하게 나와.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자, 중근이 3이니까 0하고 4. 그럼 모양이 3에서 접해야 되죠? 네. 3에서 접하면 이렇게 되나요? 네. 아, 이렇게 되겠다. 네. 됐죠? 네. 0하고 4, 그치? 그 다음 y, x. y, x면 이쪽 되는 건가? 네. 교점이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연립해 봐야 돼, 알아. 맞아요. x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은 x, 그치? 그럼 x 넘겨서 묶어봐. 이거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게 0이라면 x 빼기 3이 꿀마이비지. 그럼 x는 여기 4 나오지. 4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하나 2 나오지. 다 나오네. 0, 2, 4에서 다 만나니까. 그죠? 그럼 넓이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인데 한 번은 곡선 위에 있고. 저현아 보이죠? 네. 왜 거기 봐야죠? 거기 봐야죠. 보이죠? 하나는 직선 위에 있고. 그죠? 네. 그죠? 자, 풀어봐. 인테그랄. 아, 뭐야. 목이 풀어. 저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다른. 이게 문제야. 왜 다른 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됐죠?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고요. 이거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네. 됐죠? 오늘 웃음을 해줘서 고마워요. 자, 곡선에서 얘를 빼라고.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쟤를 빼라고. 불러. x3제곱 마이너스 1제곱 8x. 여기 뺐어. 네. 자, 이걸 한번 구하고 그 다음 3부터 어디까지? 4구간까지 누가 더 위에 있어? 왜 3부터? 아, 야, 2부터 4구간까지 누가 더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어. 네. 그럼 여기서 이걸 빼. 네. 불러. 최고차부터. 됐어요? 이해돼요? 네. 풀 수 있죠? 네. 네.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지? 예. 이렇게 풀어오면 됩니다. 예? 안 풀어오면 안 되죠. 예? 아, 여기서 관심 있는 사람도 또 집에서 풀어볼 거 아니야. 네. 야, 선생님 계속 이 진행하는 매력 끊지 마. 지켜보겠어. 자, 7번. 극대지 이번 안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6다시 2번? 6다시 2번 방금 풀어, 아, 그거 한 문제만 풀어보자 했잖아. 그 얘기 아까 했었어요. 한 문제만 풀어보자. 아, 긴밀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자. 인간은 그다 적응하는 동물이야. 적응해야 돼. 김소연과 계셨으면 진짜 청소년이었다. 지금 벽에 기대고 있다가 이거 바로 앉았겠다. 조금 재밌어지니까. 자, 뭐를 풀어볼까? 서연아, 네가 원하는 데 가자. 몇 번 풀까? 2번. 1번 봐야 돼, 2번. 아, 2번 좋다. 아, 2번 좋다. 2번 좋은 것 같아. 자, 그래프가 직선 하나 있고 곡선이 있지? 이거 아래로 블록이지? 네. 맞아, 틀려? 아니, 앞으로. 아니죠? 아니. 이렇게 보는 거였죠? 네. 자, 이렇게 보자. 봐봐. 전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로 나왔어요. 그래프 그리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자를 Y로 하라고. 그러면 식이 그래프를 두 개 이렇게 봐야 돼. 마치 우리는 y는 x 제곱을 풀어줬지. 위치를 바꿔야 돼. 그럼 얘도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y 더하기 2가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럼 y는 x 제곱이면은 뭐가 돼? 아래로 블록이고. 그렇지? 폭점이 0,0인 거지. y 빼기 0 제곱 더하기 0이니까. 그렇지?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죠? 아래가 좀 내가 무슨 신이야? 쉿! 떨어질 수 있지, 쉿! 핑 나빠, 쉿! 자, 요번엔 직선 그리자. 기울기가 몇이야? 음이야? 네. 이쪽으로 가니? 남산 2호. 그러면 기울기 음인데? 이거구나. 기울기 음이잖아. 네. 그럼 어디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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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로추 가로축이잖아. 아니 좌우반전을 해야 돼요. 좌우반전이에요? 그럼 어디? 이렇게요? 예. 자, 와이드 얼마? 왜요? 직선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된거 없이 여기 몇이야? 얘가 2야. 그럼 여기가 몇이야? 2죠? 이해돼요? 자, 곡선하고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0인가? 그럼 구간을 y 구간을 잡은 거야. 알겠죠? 예. 자, 그러면 y가 교점에 y점을 알기 위해서 두 개를 열이 넘기면 마이너스 2랑 1이 돼요. 마이너스 2랑 1이 돼요. 네.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1이 돼요. 넓이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은 직선이 위에 있지? 네. 직선이 위에 있고 곡선이 아래 있지? 네. 그치? 그럼 빼는 거지. 자, 마이너스 2부터 1 구간까지 직선이 위에 있게끔 마이너스 y 플러스 2에서 곡선을 빼. 이렇게 구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봤을 때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알겠지? 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 빼기 y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3분의 1 y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더하기
2y 그 다음에 꺾음세기로 마이너스 2돌까지 계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시고요. 쉬워요 다 이제. 자, 10이라는 펴봐, 진짜로요. 쉬는 거부터가 안 쉬워 보이는데. 쉬워요. 자, 12.8번. 함수 fx. 이거 접선이다. 오랜만에 접선 나왔어. 자, 이 x 값 2인 점에서 해. x 값 2인 점에서 해. 접선 방식. 자, 이 2를 넣어봐. 얼마야? 8 빼기 4 빼기 10 더하기 9니까. 그러면 10, 17에 더 10다 빼면 3이죠. 요 점에서의 접선 방식 구한다. 자, 접선 이렇게 그릴게. 접선이 이렇게 나올 것이야. 맞죠? 예. 그러면은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시고 미분계에서 도착. 3x 제곱 빼기 2x 빼기 5. 그럼 f 프라임 2는 기울기야. 자, 2 집어넣으면 12 빼기 4 빼기 5 얼마? 3. 자, 접선의 방식 구한다. y는 3 가로 x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럼 접선의 방식은 3x 빼기 4. 자,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2번이. 그러면은 얘랑 얘를 열립. 이거 교정 보여드려잖아. 이렇게. 자, 넘기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당연히 그 안에 무슨 근이 있어야 돼? 중근. 2가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안 나와. 오.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1x. 제일 마지막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인수분해 하면 또 나오죠? 아, 중근이냐고. 그러면은 식이 x 빼기 2의 제곱, x 더하기 3은 0이니까 교점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얼마까지? 2까지. 그치? 자, 여기다 써볼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누가 더 위에 있어? 곡선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어? 곡선. 그럼 곡선 여기서 얘를 빼 불러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그치? 8 안 아파. 기가 크니까. 이렇게 해요. 넓이 구할 수 있죠? 예. 숨도 안 차. 자, 9번. 또 약간 더 나왔지? 네. 아, 쉽다고요? 네. 자, 9번 변표세기. 쉽다고요? 예. 근데 여기 왜 나와요? 아, 중요하다고요? 별 뭐 친다고 되게 어려운 데는 아니다. 중요한 거지. 중요하면. 나랑 1년 반을 지냈는데 그게 몰라? 1년 있네. 예? 1년이라고. 우리 벌써 1년이야? 오늘 아무튼 여기 숙제는 안 줄 테니까 집에서 꼭 열심히 풀어보고. 숙제 안 줄 텐데 왜 풀어가지고. 여기 말고 복습까지 주면 잘 풀어보고 해야겠죠? 선생님. 예. 쌤 특강반. 예. 시험 거의 얼마 안 돼요? 특강반? 무슨 특강반이요? 그 수상. 수학상 특강반? 중학평가 보면 어디까지냐고요? 네가 왜 물어봤는데? 수학상 특강반? 거기 걔네들이 시 잘하는 것까지 6부터? 반말하지 마시고 7부터 7부터 대박터. 왜요 근데 갑자기? 아, 억대에서. 어? 억대에서 5분한테. 수학사? 아니, 시험 공이가 너무 많아서. 수원? 너 수원? 수원 어딘데? 6부터 13까지 뭐지? 14? 이거 빠른 맞으라고 내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저 박준영 쌤이어서. 네.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내 거는 통과 안 해도 되는구나. 네네. 그치? 그래서 쉬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시험은 어렵지 않네요.
뭐예요? 기본 문제만 파세요. 기본 문제가 78개인데. 와, 노답이다. 80개가 안 되나? 와, 맞으라고 자, F함수의 역함수가 G함수고 G함수의 역함수가 F함수야. 아까 그렸던 방법이야. 자, 그려보자. 밑에 있는 그림 참조해. 자, 0집원이 얼마? 자, 막 미분 계산만 할까? 3x 제곱인가? 모든 x의 단순에 미분계수 최소값이 몇이야? 0. 그렇지. 미분계수의 최소값이 0인데 x가 얼마에서? 0. 0에서. 그럼 거기서 미분계수 접선의 규칙이 제일 작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0일 때 마이너스 6이었고요. 자, 1집원어가 아, 뭐 집어넣을까? 2집어넣어봐. 2. 2집어넣으면 양수지. 2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나요? 네, 이렇게. 그 모양이 0집어넣으면, 아, 여기 없죠. 그 모양이 이렇게 되죠. 예. 맞나요? 6에서 B 끝에야. 잠깐만요. 마이너스 6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여기, 갔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맞죠? 예. 맞죠? 그래도.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자. 애매하게 마이너스 6에서 아, 여기요. 지난다고 생각하자고.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지난다고. 그 다음에 y는 x. 내가 y는 x. 아, 왜? 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에서 0이잖아요. 삐끗을 해야 되겠다. 아, 그게 그거지 뭘. 달라요. 쌤이 그렇게 강조해가 본데요. 알겠어요.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요. 네, 맞아요. 됐나요? 예. 네. 미분계가 0에서 최소니까. 예. 자,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나? 네. 마이너스 6일 때 0,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콤마 0이라 그러죠? 네. 그 모양이 이렇게 되죠. 예. 네. 됐나? 네. 그 다음에 직접 누구?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빼기 6이라는 직선.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일일이 다 구하라는 얘기 아니지. 예. 그치? 삼각형 넓이에다가 요 면적. 곡선이 아까 이거였으니까 요 면적. 우리 구해서 몇 배? 두 배. 두 배라는 얘기야.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얘는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지. 예. 직선 두 가지 여기 있어. y는. x로 두 개 있지. 그럼 y는 x에서 이 곡선을 빼면 되지. 네. 자, 그러니까 넓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두 배 하는데, 요 넓이 0부터 어디까지? 이 구간까지 직선 누가 더 위에 있어? x가 위에 있지. 누굴 빼? 얘를 빼. 곡선을 빼. 그럼 모든 7의 길이가 나와. 이제 모든 7의 길이 이걸 다 더한 게 요 분홍색 넓이야. 거기다가 누굴 더해? 삼각형 넓이를 더해. 알겠죠? 계산할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예?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다 대칭변형이지. 자, 대칭변형. 자, 이제 두 개. 자, 10번. 자, 전에 선생님이 공식 뭐 하나 외워주라고 하지 않았어? 뒤에서 떨어온다고? 마이너스 8에 그럼? x 마이너스 5에 3세고요. 오, 감동받았어. 원태이가 요즘에 성적 오르더니 그 이유가 있었네. 공부를 하는구나, 요즘에. 안하는데. 오, 좋아, 좋아. 이거 왜 짝대기 4개예요? 예? 그러게. 너무 좋아. 이거는 아, 기분 좋을 때. 퇴근 시간이. 자, 보세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이 양이 직선이 있고, 홈스턴 y, x 제곱. 예, 이렇게 패스라고 할게.
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M을 양수로 놓고 여기를 MS로 놓게. 왜? 원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몇이래? 3분의 예. 자, 얘는 영합을 해지나죠? 됐죠? 기울기의 양수인 거 여기죠? 네. 요 면적이죠? 네. 그쵸? 그럼 두 개 연립하면 요점 나오죠? 자, X제곱. 빼기 X하고 MS를 연립해. X의 제곱 더하기, 아, 빼기 M 더하기 X죠? 그죠? 그럼 X가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네. 교점이 0하고 어디야? M 플러스 1이야. 그치? 네. 그럼 면적이 직선에서 누굴 뺀 거야? 그렇지. 인테그랄 0부터 M 플러스 1이야. 그거는 다시 말하면 두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두 근이지. 알파 근이 누구야? 0이죠? 베타 근이? 됐나요? 예. 자, 보시기. 직선에서 뺐어. mx 빼기, 얘를 빼야 되죠? 예. 동화 됐죠? 손에 안 들, 어, 뭐 아프다, 이거. 됐죠? 그러면 다시 떠볼게요. 두 개 묶어. 이렇게 되나? 예. 자. 공식투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조건에서 얘는 정적분의 값이 뭐였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는 값이 마이너스 6분의 a 가로 베타 빼기 알파에 3제곱. 자, 페이스 같이 찾아봐. 어디 언니 그게? 빨간색. 아, 써있니? 앞에서 플러스 썼죠? 자, 이거 그냥 대입하면 돼. 그래서 외우고 있으라고. 이거 적분시켜도 되죠? 어렵다. 마이너스 6분의 A 얼마? 마이너스 A. 두 근 중에서 큰 근이 누구야? M 더하기 1이야. M 더하기 1에서 0을 빼. 3승. 바로 적분 값이야. 자, 그 값이 몇이야? 3분의 4야. 그럼 n 더하기 1의 3승은 몇이야? 8이야. 그럼 n 더하기 1은 몇이야? 2. 그럼 m은? 1. 그러면 직선은? y는? x. 알겠지? 근데 이 공식 암기하라고 했어. 형하면 박스. 두 문제 남았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거요? 네. 요거 두 근의 결함이 교점이야. 두 그래프의 교점이야. 그게 교점이 작은 쪽이 알파, 큰 쪽이 베타. 두 근이 나왔을 때 이 정적근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야. 마이너스 6분의 a 여기. 그 다음에 두 근의 차 a 3등. 우리 전에 정적근에서 풀었었잖아. 그치? 자, 마지막 몇 개 다섯 개. 수능 기출. 쉽대요. 쉽다고요. 수능 기출이 쉬워요. 수능 기출 쉬워요. 아, 네. 내신보다 쉬워요. 아, 네. 아, 네. 21번 하고 30번만 어려운 거야. 그거 두 문제 못 풀어도 몇 등급이야? 1등급? 몇 등급이야? 진짜요? 나머지 문제에서 실수 안 하는데. 그 두 문제만 꽉 틀어. 그래서 웬만치 공부를 진짜 했는데. 수리가 2등급 미만 나오면 그건 바보야. 뭐가요? 수리 영역이 2등급 미만 나오면 바보라고. 왜요? 그냥 학원에서 내준 숙제 잘하고, 그렇지? 모의고사 잘 연습하고, 그러면 1, 2등급 다 나와. 긴장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감은 안 되지만 적절한 긴장감은 되게 필요 조건이라고 했잖아. 극도의 긴장을 주는. 영어는 어떻게? 예? 영어는 관심 없어요. 뭐 영어는 관심 뭐, 없던 거 영어 아무데도 못 배운 거 같아. 영어는 못 배운 거지. 자, 본다. 품을 쌓은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아이고, fx라고 할게.
그 다음 원이 이 품선과 접해 있어. 정성이는 아마 색깔이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빨간색 너무 작아. 네? 뭐가요? 보이지도 않아. 아 조금해서요. 자 이게 y의 x 제곱이야. 자 이 안에 원이 적혀 있어요. 난 수박 같은데. 어. 주고 수업하면 항상 그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박 같다고 한 친구도 꼭 있어요. 오늘은 누가 그 말을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 나 오늘 이것만 기다린 거야 지금. 네. 그 친구도 주말에 불렀어요. 자, 요 점이 A점이야. 자, 대칭이 할 접점이야, 접점. 얘가 B점이야. 좌표 얼마? 몰라. 아, 나왔구나. 2분의 1, 4분의 1. Q점은? Q점은? 그렇지. 됐죠? 자, 그래서 그림을 여기를 그려본 거야. 여기, 정석이 초록색으로 돼 있니? 그러면 초록색으로 해줄게. 갈색. 그런 색깔이 있으니까. 이미 출판이 월색인데. 자. 얘가 초록색이야. 그럼 부채꼴로비는 어디로 하면 돼? 중심. 가만히 하면 되지. 이 반지름은 이 좌표만 하면 되지. 길이를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어디가 빨간, 야, 여기는 좀 이렇게 할게. 결국에 이 넓이 원하는 게지? 예. 아, 씨, 웃기네, 얘가. 됐죠? 자, 1번 보자. 1번. P점에서의 접대 방식 보자. 접대 방식이 얘죠? 가상의 접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봐. 얘가 직각이니까. 알겠지?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법선. 자, 접선부터 구해볼래? 미분계수 몇 구하면 되냐? 자,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 얼마? 1. 그러면은, 법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 요점 지나죠? 바로 나오죠? 안 어렵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4 구하면 되죠? 쉽죠? 자, p, a, o의 각. p, a, o의 각. 아이고, 미안하다, 야. 내가 성공을 잘못했다. 됐죠? 요각이야, 요각. 요거. 자, 여기 몇 도냐? 45도. 탄젠트 45도 얼마? 탄젠트 135도가? 그치? 이게 135도지. 네. 45도. 그럼 직각이 되면 45도 합하면 다 풀리는 거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45도 됐고요. 부채꼴 넓이 얼마? 뭘 알아야 돼? 그렇지. A, K 길이 알아야 돼. 구한다, 루트. 자, 여기 법선의 y루트가 얼마야? 법선의 y 좌표 4분의 3, 0,4분의 3과 0,4분의 3과 누구 점을 이은? P점을 이은. 그죠? 거리를 구하면 돼요. 자, 빼서 제곱했더니 4분의 1, 빼서 제곱했더니 4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 그죠? 넓이는?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 얼마? 2분의 1파이의 몇 배? 4분의 1배. 네. 원의 넓이 4분의 1배. 8분의 1파이. 3번. 자, 빨간색 넓이. 아, 주황색 넓이. 드디어 우리가 치아를 뽑아버리자. 알겠지? 예? 치아. 빨리 해요. 블루투스 55분 허리요 블루투스 허리요 왜 쓴 발음을 못해요? 블루투스 삐가 아니야 블루투스
자, 정갈비 이렇게 그려야지. 사다리 꼴을 그리죠? 사다리 꼴 너비, 요거를 너비 구할 수 있지? 그거 몇 배? 두 배. 부채 꼴 너비 빼고, 그 다음 요 부분에 정적 꼴을 빼면 되지. 두 배에서 빼면 되지, 그치? 그래서 그 문제가 4번이 나온 거야, 수능은. 본 문제 알겠죠? 아, 근데 4번까지 오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4점짜리인 거야. 수능 4점짜리. 그럼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늘 그랬듯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새벽 이들을 마시면서 집에 귀가하는 그 기분을 만끽해보란 말이야. 소리랑. 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예. 자. 방금 새벽 이들을 바꾸면 밥을 바꾸면. 자, 이 길이 몇이야? 4분의 4. 요 길이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이야. 윗변, 아랫변 더했고, 높이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거 몇 배야? 두 배 하는 게 전체 넓이야. 자, 부채 콜럼이 빼. 8분의 파이 빼. 그 다음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곡선이 위에 있지. x제곱에서 0 빼는 거지. 그 넓이 면적 몇 배? 두 배. 두 배. 여기랑 여기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여기가 1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는 4분의 1. 2분의 1인가 전체가? 네. 자, 그 다음에 8분의 8, 파이, 파이 빼고. 자, 3분의 1의 세세제곱. 0부터 어디까지? 네. 2분의 1까지. 네. 극적인 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숙제로는 안 돼. 아! 치워지게. 3분의 1 곱하기 몇? 8분의 1. 그럼 2분의 1 빼기 8분의 파이 빼기 12분의 1. 그럼 12분의 5 빼기 8분의 파이.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수정 한번 할게요.